교육 전문 컨설팅 그룹 어드미션 마스터스 진아킴입니다. 고등학교 시니어의 마지막 학기는 많은 힘든 일들을 끝내고 난 뒤의 시기입니다. 대학 지원은 이미 끝낸 상태고 많은 학생들은 오는 3월에서 4월 초 대학들로부터 합격 여부를 통보받게 됩니다. 자녀가 타주 대학에 가든 집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학교에 진학하든 아니면 집에서 다닐 계획이든 간에 이것 한 가지만은 확실합니다. 12학년 2학기는 바로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이제는 독립적으로 살아갈 것을 기대하게 되는데 이 시점에서 자녀는 아직 고등학생이고 여전히 부모의 보호 아래 있습니다. 아직 지켜야 할 규칙들이 있고 고교 마지막 학기 성적도 잘 유지해야 하며 한편 새롭게 다가올 환경에 대해서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가 고교 생활의 마지막을 잘 보내기 위해서 부모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먼저 이제 부모의 가르침은 다른 곳을 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수년간 부모는 자녀가 초중고교 생활을 성공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돕고 적절한 대학을 선택하는 데 에너지를 쏟아왔습니다. 이제 그 일은 거의 끝난 상태입니다. 이 단계에서 부모의 관심은 자녀가 고교 생활의 마지막 시기를 효과적으로 마무리하고 인생의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품을 벗어나서도 방종에 휩쓸리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이때 부모 역할에서 필수적인 것은 자녀가 자신의 생활을 주도적으로 영위할 만한 조직적 전략 능력을 개발하도록 독려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종전의 플래너와 달력을 쓰는 것이 가장 편하지만 요즘 티네이저들은 전화를 다루는 것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트렐러 또는 투두리스트 같은 관리 앱을 추천해 주면 좋습니다. 두 번째, 다가올 변화를 받아들이고 부모가 자신만의 감정지원 시스템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변화는 누구에게나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론 부모 자신이 그 두려움을 다스리지 못하고 자녀에게 쏟아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신의 마음부터 다스려야 합니다. 자녀가 집을 떠날 것에 대한 불안, 자녀의 미래에 대한 걱정을 자녀에게 풀지 말고 다른 성인, 즉 친구나 친지와 함께 나눠야 합니다. 또래 자녀를 둔 다른 학부모 모임을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만나면서 불안감을 해소해도 좋습니다. 자신만의 감정 지원 시스템을 찾는 것이 자녀와의 관계를 해치지 않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자녀의 마음을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라온 집을 떠나서 새롭게 대학 생활을 시작하는 것은 자녀의 인생에서도 큰 변화이자 도전입니다. 자녀가 겉으로 보기에는 태평해 보일지 모르지만 내면적으로는 복잡다단한 심경에 쌓여 있을 것이라는 점을 부모는 인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일단 자녀가 원하는 것을 지원해 주겠다는 마음가짐을 갖도록 합시다. 그리고 자녀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도록 합시다. 자녀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심령수를 갖지 않은 다음에야 자녀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것부터 시작합시다.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또는 내가 지금 어떤 방식으로 너를 도울 수 있겠니? 라고 말입니다. 자, 네 번째는 재정 관리에 대한 개념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고교 졸업 시기가 되면 자녀들은 돈 관리에 대한 기본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아직 은행에 체킹 어카운트를 만들어주지 않았다면 그것을 여는 것부터 시작합시다. 또 크레딧 카드의 개념과 관리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자녀가 예산을 짜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는 대학에서 받는 론의 일부를 자녀가 갚도록 한다든지 자녀가 여름방학 동안 일을 해서 공부에 필요한 책을 사도록 하거나 용돈으로 쓰도록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녀 스스로 재정적인 책임을 갖도록 지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지도할 때 꼭 한 가지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꾸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꾸준함이 따르지 않으면 자녀는 몇 달간 돈을 벌어 용돈을 충당하다가 다시 부모에게 기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자녀와 사전 협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재정 관리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녀와 함께 느긋하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대입에 대한 부담을 덜어낸 시점에서 부모가 해야 할 일은 자녀와 시간을 가지며 추억을 쌓는 것입니다. 거창하고 특별할 것은 없습니다. 그저 자녀와 쿠키도 만들고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가족이 같이 나누며 집에서 영화도 같이 보고 보드게임도 하는 것입니다. 또한 팬데믹 사태가 종료가 되면 가족이 무엇을 하고 여행은 어디로 가면 좋을지 계획도 짜봅시다. 이때 빼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녀가 집을 떠나서 해야 할 살림살이 노하우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요리와 빨래, 또 청소, 쓰레기 버리는 법 등 말입니다. 고교 시기에도 부모를 도와서 어느 정도 집안 살림을 해온 경우도 있지만 부모와 같이 살지 않는 환경에서 스스로 살림을 하려면 전반적으로 더 꼼꼼히 숙지해야 할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의 앞날에 어떤 일이 펼쳐지든 간에 부모는 항상 자녀를 위해 같은 자리에 있다는 점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육전문 컨설팅그룹 어드미션 메서스 진아킴이었습니다.